월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영파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8-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두 편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던 한국의 걸그룹이죠. 근데 제가 영파스를 주목했던 이유는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좀 더 딥하게 힙합을 가지고 오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영파스가 굉장히 많이 떡상을 했어요. 인기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예전의 영파스가 아니에요. 지금 EP 앨범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수록곡인 이제 8-인데 야, 이거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더 딥하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영파스가 뭘 갖고 왔냐,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의 G-펑크 비트를 갖고 왔단 말입니다. 멤버들이 작사하는 분량도 굉장히 많아져서 멤버들의 곡 참여도 되게 많아졌고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더블 엑셀 때보다 더 미쳤습니다. 한국 걸그룹에게서 웨스트코스트 G-펑크 스타일의 음악을 듣는 거는 제 기억에는 영파스 말고 없었어요. 최초예요. 그러면 LA의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느낌을 얼마나 뮤직비디오에 잘 표현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할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영파스를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쿠키의 딸이에요. 쿠키의 딸. 코리안 힙합이 낳은 딸들을 영파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한국 힙합에서도 영파스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영파스를 주목하는 힙합 정키들이 진짜 많아졌죠. 저 포함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스의 8-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일단 이 뮤직비디오 컨셉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GTA죠. 제가 봤을 때 GTA5 느낌은 아니고 잘 보다 보면 GTA3 산 안드레아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계속 보죠. 이거 앨범 아트웍도 GTA 컨셉입니다. 로라이더 타고 오는 거 보세요. 와, 근데 운전대를 잡은 멤버는 아웃핏이 LL쿨J인데? 야, 와, 레이커스 절지에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 등번호 61번에 다저스 절지 입은 거 보세요. 와, 오, 아니 한국 걸그룹 중에 C워킹 추는 그룹이 영파스가 거의 최초 아닌가요? 와, 나 진짜 좀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와, 1, 2, 3 to the 4, 이거 알죠?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바이블 같은 곡이죠? 예, 닥터 드레와 스눕독이 함께 Nothing But a G-땡이잖아요. 예, 거기 훅을 재치있게 후렴으로 인용했습니다. 아하하하. 오! Don't call it a comeback 하면서 들어갔죠. 이 Don't call it a comeback 이라는 문구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LL쿨J의 Mama said knock you out의 첫 번째 벌스 시작이잖아요. Don't call it a comeback. I've been here for years. I'm rocking my pants. Put suckers in fear. 야, 이거 벌스들이 재치가 있네. 아, Nothing but a G thing, baby 하는 이 스눕독의 그 가사. 야, 아니 절지 입은 것도 보고 아,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고증을 되게 잘했다. 요건 이제 그 브라운색의 아웃핏으로 바꾸는 거는 약간 그 라틴계 LA에 있는 치카노 패션들의 느낌을 고증한 거죠?
야, 워크셔츠, 롱삭스. 사실 더블 XL 느낌은 아웃핏을 보면 올드스쿨적인 붐뱁핏을 고증한다고 했지만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8댓은 완전히 아웃핏이 그냥 웨스코스 느낌이 물씬 풍기게 착장을 한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야, 아니 훅도 그냥 가창보다는 랩핏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GTA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서. 그쵸, 별 다섯 개 떠야지. 오, 랩도 더 좋아졌어. 와, 요즘 영파스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회자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물이 올랐어. 진짜 잘해. 현금 수송 차량 끌고 저렇게 달려가는 장면은 GTA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런 곡들을 만들게 해주는 회사의 의지도 정말 저는 박수치고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든 사람들한테 좀 더 쉽고 대중적으로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 사실 스코어 상에서 보장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컨셉을 힙합으로 잡고 오히려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도 쉬운 결단은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보면 영파씨, 영파씨 회사 다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어설프게 웨스코스트 느낌을 고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동네 GTA 해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아, 마지막 아웃핏은 제가 봤을 때 NWA의 복장을 좀 고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약간 NWA 느낌이죠? 이야, Yes, it's a 8-that이라는 저 후렴도 굉장히 인상적이야. 아, 잘 만들었어. PSP. 롤라이더를 타고 항상 스눕독이 얘기하는 거 있죠? Rolling in my 6-4 하면서 그 롤라이더 운전하면서 랩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한국의 걸그룹이 표현한다는 거, 나 진짜 너무 멋있고 대견하다고 해야 될까? 사실 요즘 힙합에 좀 더 깊게 표현하는 걸그룹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언제나 영파씨뿐만 아니라 뭐 XG 같은 그룹들도 표방하고, 오히려 막 최근에는 트와이스의 나연 같은 분들이 막 2000년대 비욘세 스타일의 그 R&B 힙합 사운드도 갖고 오고 요즘에 난리인데, 영파씨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막 붐베 막 이런 것들도 갖고 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이번에는 G펑크다. 대한민국 걸그룹이 G펑크 음악 갖고 오는 거 처음 봐요. 웨스코스트 아웃핏으로 퍼포먼스 하는 거 처음 봐요. 레이커스 절지 입고, 박찬호 61번 달러스 절지 입고, C 워킹 추고, GTA 고증하고. 아, 이건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이 정도로 웨스코스트 느낌을 한국의 걸그룹이 표현하려고 했다면 퀄리티의 여하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아니 심지어 음악도 좋아. 음악도 좋고 영상 퀄리티도 뭐 너무 좋고, 이거는 회사의 중요한 결단이 없었으면 이런 작업을 못 나왔습니다. 걸그룹은 제작비가 진짜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도 어떤 뭐 스코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확실한 색깔로 오히려 밀어붙이려고 하는 회사의 결단. 제가 얘기했죠, 아이돌들한테는 대힙합의 시대가 왔다고. 이제 G펑크까지 드는 날이 오다니, 저는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물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왔네요. 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